대주님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산 사람은 맞아. 엄청 열심히도 살았고, 그간 성공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속에 좀 있어요. 근데 왜 요즘 생활이 좀 무료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욕을 먹겠다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저 네. 돈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돈좀꽤 벌었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쪽으로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솔직히 저돈 별로 없어요. 전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목돈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구시원에서 살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 와이프 집계좌 만나가지고 해줘. 돈 좀 있어요. 있는데 투자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고 그걸로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투자라는 게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계속 붙어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벌었죠. 벌었는데 그러면은 성공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무료해져 갖고 지금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 여자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지금 잠자리도 지금 몇 년이야? 한 6년 정도 안 하고. 아니 저도 이제 좀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니 그돈난 얼마 투자해줬다고. 아니 초반에 많이 투자해줬는데, 아 진짜 그거 가지고 아 붙잡고 씨 근데 이유는 안 해준다니까. 제가 아주 대주님 그냥 좋게 얘기해서 개미처럼 일만 하시고 산 거는 제 눈에 보여.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지금 내가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는 싫어졌고 그냥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는 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 처음엔 돈좀 투자하게 빌려준다 하니까 좋은데, 아좀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으니까 뭐 투자하는데도 감사하고 잘 받았는데, 아니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피니까 솔직히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아 숫자로만 보면서 사는 거, 그런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주식 인생이 그래요. 근데 사실 와이프도, 내가 어떻게 그 여자랑 살았는지 좀안 맞아요, 저랑. 안 맞으니까, 아. 아니, 그 돈, 그 여자가 5억, 투자받은 거 5억. 그러니까 집준 거, 그거 다 준다고 하고, 지금 이용하려고요. 근데, 싫대요. 아니. 아니, 싫겠죠. 왜냐면 그 여자분은 헌신적으로 대드님 그 믿고선 집에서 어쨌든 뭔가를 도움받아서 지금 해준 걸로 보이고 여지껏 길게 사셨는데 막상 내 남편이 잘 되고 보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졌대.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이용해 먹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잠자리도 안 가진 지 한참이고, 아 맨날 집에서 퍼져 있는 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니 뭐 사랑이고 뭐 정이라도 생긴다는데 아 애기들이 있긴 해요.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려고도 했긴 했는데, 진짜 아저씨 이기적이다. 아니 그래도 저도 제삶 살고 싶죠. 아니 여지껏 그 여자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사신 그거를 갖다가 뭐 투자받은 거다줄 테니까 나 이혼해줘라. 이거는 진짜 적반하장 유분수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이게? 아니 사기 결혼까지는 아니죠. 그 추가에 막말로 대주님이 성공 안 했다고 쳐. 돈못 벌었다고 쳐. 그러면 안 놔줄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 그래도 내 말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문제죠. 지금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성공한 거는 축하드려요. 근데
축하받을지 타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나너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가 준거 다, 너가 준거나다 돌려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나좀 놔줘라고 하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이걸로 뭐 이혼을 지금 할수 있을까요? 안할 수, 못할까? 이거를 지금 전보러 오신 것 같은데, 아시지? 이혼 못 해. 왜? 저쪽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거든, 내가 봤을 적에는. 그냥, 아저씨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 망친 거야. 아니야, 그 투자금 뭐 받은 거랑 집다 준다는데 그거 아니, 그럼 투자만 받지. 왜 사랑 주고, 왜, 거기다가 씨까지 뿌려갖고, 왜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 아니 그럼 애들 안 불쌍해요? 본인 자식인데? 아니 그래도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아 정말 꼬보기 싫어요 솔직히 이제 아 그러니까 그냥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내가 더 이상의 돈이 필요 없으니 나너 필요 없다. 내 자식들 그냥 네가 케어라. 나 혼자 석세스 떠날란다. 이게 이기적인 거지 뭐야. 아씨 같은 사람 전보기 싫어 진짜. 아니, 그래도 이혼을 좀, 그것만 좀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아니 못한다고요. 이혼 안 해준다고. 법적으로 여자 잘못 없고요. 오히려 아저씨가 잘못된 거야. 진짜, 아씨 진짜. 그냥 가셔. 아니 내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 전보고 했는데 아씨같이 이기적인 사람들 처음 봐. 아니 그냥 가세요.